양채임 씨는 조선 사도세자의 후궁으로 아버지는 통덕랑 임집원이었습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임 씨의 본명은 유해로 사도세자의 동궁 궁녀로 있다가 1753년에 사도세자가 가까이 하여 임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19살이었는데 임 씨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1740년 이전에는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영조의 꾸중을 두려워한 사도세자는 아예 임 씨를 낙태시키려고까지 했지만 결국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세자의 서장남 은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한때 임 씨를 가까이 했을 뿐 총애하지 않으며 출산 전까지 안면몰수로 일관했고 영빈 이 씨조차 임 씨에 대해 아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삭이 되도록 모두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그녀를 보다 못한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 씨가 어쩔 수 없이 임 씨를 돌봐주었습니다. 해경궁은 나중에 한중록에서 말하길 임 씨가 너무 박대를 당해서 질투는커녕 동정심이 생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임 씨에게서 사도세자의 서장남 은원군이 태어나자 영조는 무려 한 달이 넘게 사도세자를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해경궁 홍 씨에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남들이 다 하는 투기도 아니한다고 꾸짖었는데 해경궁이 세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임 씨를 돌봐준 것을 불충이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이 하는 일을 어찌 윗전에 일러 바치냐며 한마디 했다가 더욱 혼이 났고 이때에 대해 엄중한 하교가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 해경궁 홍 씨에게 관대한 시아버지였던 영조가 저렇게 엄히 꾸짖을 정도였으니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한 영조의 분노가 대단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세자가 후궁을 들이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 세종이 문종의 후궁을 간택하고 세조가 의경세자의 후궁을 간택한 것처럼 세자도 후궁을 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종도 세자 인종이 후사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후궁을 간택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후궁을 두는 건 후사를 봐야 하겠다고 임금과 조정이 판단해서 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세자처럼 자의적으로 궁녀에게 승은을 내려 임신시키는 사례는 얼마 없었습니다. 문종이 세자 시절에 후궁인 승희 건 씨에게서 첫 딸을 낳은 바 있으나 당시 부인인 순빈 봉 씨에게서 자녀를 보지 못하자 부왕인 세종이 권 씨를 간택 후궁으로 들여 낳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종과 사도세자의 세자 생활은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해경궁 홍 씨가 아예 자식을 못 낳았다면 후사를 위해서라도 후궁 간택의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사도세자는 이미 해경궁에게서 의소세손과 정조를 보았기에 후사 문제도 없었고 해경궁이 은원군 탄생 이후에도 딸 둘을 더 낳았기 때문에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영조 입장에서는 세자가 학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궁녀를 건드려 자식까지 본 것이 매우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이런 일을 겪고도 인원왕후의 친방 궁녀 빙해까지 건드려 청근옹주와 은정군을 얻기도 합니다. 은원군이 태어난 뒤에도 임 씨에 대한 영조와 영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낳은 서출이지만 영조와 영빈의 친손자인데도 둘 다 은원군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은원군 모자를 냉대하였고 사도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영빈 입장에서는 아들의 비행을 상징하는 양재임 씨와 은원군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영빈은 나중에 영조의 뜻을 좇아 아들을 버리고 세손을 선택할 사람이니 애초에 영조의 뜻과 반대되게 손자랍시고 아들의 서자와 후궁을 예뻐할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궁 홍 씨의 한중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은원군이 그것이라도 손자라 하시며 영조나 선의군께서 약간이라도 봐주시거나 또는 경모군께서 이것에게 혹하시면 내 비록 도량이 있다 해도 부녀자의 마음으로 어찌 편안하리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아서 영조와 선의군께서는 아른채 않으시고 경모군께서는 겁만 내셔서 어찌할 줄 모르시니 그 와중에 나까지 투기하면 경모군께서 황급하신 중 근심하셔서 병환이 몇 층이나 더하실 줄 알리오. 요약하자면 영조와 영빈, 사도세자가 은원군을 비롯한 이 서자들을 총애했다면 해경궁도 질투를 했겠으나 저 세 사람은 서자들을 총애하긴커녕 외면하기만 했으니 해경궁마저 사도세자의 후궁과 서자들에게 동정심이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원군이 태어나자 탯줄을 태양아리에 담아 땅에 묻는 안태의식을 해야 하는데 영조가 허락하지 않아 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임금이 어영대장 홍봉환에게 말하기를 왕손이 태어난 지 이미 닷새가 되었는데 후궁이 나왔다 하니 홍봉환이 봉태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국법이 없다 하여 윤화하지 않았다. 왕손의 태를 묻는 일은 정해진 규례에 없는 일이라는 이유였는데 며칠 뒤에 관상감과 영의정 김재로가 다시 청하자 그제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영조가 세자의 서자들을 세자빈인 해경궁 홍씨가 낳은 적자녀들과 철저하게 차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씨는 세자의 아들을 하나 더 낳아 두 아들을 두고 세자의 후궁으로서는 제일 높은 양제에 봉해져 양제 임씨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1762년 남편인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에서 사망한 이후 임씨도 양제의 자코를 빼앗기고 폐출되어 아들들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친정집이 그다지 풍족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사망한 세자의 후궁과 그 아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아 생활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웠던 이들은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인 홍봉환에게 약간의 돈을 지원받게 되는데 1771년 이 일을 가지고 홍봉환의 반대 세력이었던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귀주 등이 탄핵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와 아들들은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으니 이 당시 제주도는 거의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정조가 즉위한 1776년에서야 다시 양제로 복작되었고 증손자인 고종이 즉위한 이후인 1899년에야 정일품, 숙빈으로 추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두었으니 바로 은원군과 은신군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생활이 어려웠던 모자는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인 홍봉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데 이로 인해 은원군과 그 동생인 은신군이 탄핵을 받게 되고 영조 역시 이를 받아들여 손자들인 은원군과 은신군의 유배를 명하게 됩니다. 몇 번 유배지가 변경된 끝에 1771년 제주도에 위리한 지형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동생인 은신군은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됩니다. 은원군은 1774년 제주도에서 지낸 지 3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1777년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이복형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다시 관직에 제수됩니다. 그 이후로는 평탄할 줄 알았으나 정조의 후궁 중 홍구경의 여동생인 원빈 홍씨가 자녀가 없이 사망하고 왕비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홍구경에 의해서 은원군의 아들인 상계군 이담이 이미 죽은 왕의 후궁의 양자가 되는데 이때 은원군은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홍구경의 거듭된 부탁에 할 수 없이 들어줬다고 하니 그 때문에 영모로 몰리게 됩니다. 그 후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홍구경과 더불어 상계군을 역적으로 지목하여 처분하라고 했고 그 가족인 은원군 일가가 강화도로 유배가게 됩니다. 이때 아들인 상계군은 음독자살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인인 송씨와 며느리 신씨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순조 1년인 1801년 신유박해 때 처형이 되게 되고 은원군 역시 강화도에서 사사됩니다.